안녕하세요. 바둑 입문이 끝내기 2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흑이 둘 차례입니다. 올바른 끝내기는 어디일까요? 끝내기란 바둑의 마지막에 이렇게 집에 경계선을 짓는 건데요.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1번은 뜨면서 집이 됩니다. 그러나 2번은 공배죠. 흑집도 백집도 아닌 공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끝내기는 1번이 되겠죠? 이곳에 두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올바른 끝내기는 이곳이 됩니다. 여기 두시면 되겠죠. 경계선, 이곳은 공배고요. 공배 두 개가 있고요. 이곳을 두면 집이 되겠죠. 바로 여기가 마지막 끝내기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여기는 공배가 되겠죠. 이곳이 집이 되겠죠. 끝내기는 이곳이 되겠습니다. 이제 바둑의 마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끝내기는 경계선이 다 지어졌다고 보고 마지막 이곳을 두면 집이 되겠죠. 집이 되고 이곳은 공배가 되겠죠. 이곳은 공배고요. 이곳에 두면 집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막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곳을 두면 집이 되겠죠. 이곳을 흙이 두면 집이 됩니다. 지금도 끝내기는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두면 흙집이 되겠죠. 지금도 이곳이죠. 이곳에 끝내기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이곳이겠죠. 이곳을 두면 이제 집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바로 이곳을 막으면 마무리가 되겠죠. 지금도 이곳이겠죠. 여기를 두면 네. 끝내기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올바른 끝내기는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를 마무리하면 되겠죠. 지금도 이곳, 이곳에 두면 집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공배가 되겠죠. 지금도 이 세 점을 잡으면 끝내게 되겠죠. 이곳은 흑집도 백집도 아닌 공배가 되고요. 바로 이곳을 두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곳을 두면 집이 되겠습니다. 자, 흙이 이곳을 두면 되겠죠. 물론 백이 뜬다 해도 이곳을 두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곳과 이곳은 공배가 되고요. 이곳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곳이 흙집이 되겠죠. 여기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곳에 흙이 뜨면 되겠죠. 이곳은 공배고요. 바로 이곳은 한 집이 되겠습니다. 백이 뜨면 흙집이 사라지겠죠. 자, 그래서 이곳을 흙이 뜨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바로 이곳이 집이 되겠죠. 여기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집이죠. 여기를 백이 뜬다라면 옥집이 됩니다. 이곳이. 그래서 여기 한 집을 만들어야 되겠죠. 올바른 끝내기는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여기를 막으면 끝내기가 완성이 되겠죠. 바둑 입문이 끝내기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